안녕하세요. 백산의 관상 백산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여성의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상을 볼 때 가장 첫째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눈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목구비를 보고 체상을 보고 그 다음에 기운을 살피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관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 눈이 어떤가요? 눈이 맑고 깨끗한지, 눈이 탁한지, 그리고 전체적인 기운이 어떤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얼굴은 조화 균형이 맞는지 살펴보시고, 체상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목소리에 남성과 같은 목소리는 좋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목소리도 좋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눈은 흑백이 분명하고 총기가 있는 눈. 눈은 관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눈이 첫 번째입니다. 눈은 흑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맑은 하늘을 봤을 때 파랗죠? 이렇듯이 눈은 흑백이 분명하지 맑고 깨끗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런 눈이 좋고요. 그 다음에 눈빛은 맑아야 됩니다. 그리고 눈빛에 빛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기 있게 보입니다. 총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흑백이 분명하고 총기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이마가 튀어나온 여성. 이 이마는 지성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머리가 좋고 나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마는 우리 얼굴 중에 이마가 있으면 이마는 상정에 해당되는 부위죠. 초년을 보는 것이고 눈썹에서 코까지가 중정입니다. 중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끝에서 턱끝까지가 하정, 말년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마는 초년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마는 어떤 게 좋은가 하면 간을 엎어놓은 듯한 이마가 좋은 이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간은 실제 살펴보면 약간 이렇게 둥글스름합니다. 그래서 이마는 이렇게 둥근 이마가 좋습니다. 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마가 있죠. 이런 이마들은 양의 기운이 강합니다. 튀어나왔다는 것은 음양으로 따지게 되면 양입니다. 양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런 이마 같은 경우는 결혼은 그렇게 좋은 이마는 아닙니다. 너무 툭 튀어나온 것은 좋지가 못합니다. 적당히 튀어나오고 이마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서 빛이 나야지 좋은 이마입니다. 그리고 조화 균형이 맞아야 좋은 이마입니다. 이마만 이렇게 크다고 좋은 이마는 아닙니다. 이런 이마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더라도 반드시 풍파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관상은 조화 균형입니다. 그래서 조화 균형이 맞는 관상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턱이 튀어나온 여성. 우리 얼굴 중에 오악이라고 있습니다. 오악도 역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마, 양광골, 코, 턱입니다. 이 부위는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악이라고 합니다. 서로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되죠. 이 코가 가장 높게 솟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코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악이 조화 균형이 맞는 그런 얼굴이 굉장히 좋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턱이 이렇게 튀어나온 여성, 일명 주걱턱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애정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턱입니다. 그래서 턱은 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입의 크기는 관계없이 긴장감 있게 입을 꽉 다물어져 있다. 입이란 것은 가정운을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속해 있죠. 이 코끝에서 턱끝까지 이 부위가 말년운을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이 크다는 것은 음양일상 양에 해당됩니다. 양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죠. 근데 이 입의 크기가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것보다 큰 게 좀 좋긴 합니다. 하지만 크기와 관계없이 입이 긴장감 있고 잘 다물어져 있는 입이 좋은 입입니다. 이런 분들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수다를 그렇게 많이 떨지는 않는 그런 입입니다. 그리고 이 입은 애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두터운 분들이 애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코는 높고 안정감이 있으면 아주 스마트해야 됩니다. 코는 오악 중에 중앙이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코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높죠. 코는 또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코는 남편복을 보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는 높고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위와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만 너무 커도 좋은 코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스마트해야 됩니다. 살붙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너무 작지 않고 봤을 때 깔끔하다, 스마트하다는 느낌이 드는 코가 여성으로서 좋은 코입니다. 그리고 코 역시 이 콧날 부위가 들쑥날쑥가 많네요. 굴곡이 있으면 이 역시 남편복이 없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더라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볼 또는 관골이 튀어나온 녀석. 이 부위를 관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 볼입니다. 이 관골은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활동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튀어나온 것 역시 음양일지사 양입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죠. 그래서 이 관골이 튀어나온 녀석은 능동적 성격이며 권력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골이 너무 튀어나오게 되면 사나운 것입니다. 남편을 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회적 성공을 했더라도 남편을 극하여 초혼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골은 살이 잘 감싸고 있어서 적당히 솟아야 됩니다. 많이 솟게 되면 남편보다 그 힘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남편보다 더 성공하는 여성이 이런 관골을 갖고 있는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얘 몇 가지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몇 가지가 안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처신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